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듀서 DK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여간에서는 언박싱 영상을 찍지 않는데요. 네오지오 미니가 도착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오늘은 언박싱을 한번 찍어볼까 해요. 솔직히 그리고 네오지오 미니가 특별히 뭐 리뷰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뭐 어떤 제품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네오지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킹 오브 파이터즈? 는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아요.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 외에도 뭐 아랑전설, 뭐 사무라이 쇼다운, 뭐 여러 가지 주옥 같은 격투 게임들을 많이 냈던 왕년에 잘 나갔던 SNK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왕년에라고 얘기한 이유는 지금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한번 망했다가 어떻게 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NK 코리아가 최근에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SNK 코리아가 요 네오지오 미니를 발매를 하려고 요 SNK 소프트웨어들 불법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은근히 저 SNK에서 냈던 그 격투 게임들이 워낙 명작이 많기 때문에 그 시중에 많이 유통됐던 그 중국산 월광보합, 사실 그 월광보합이 옛날 오락실 게임들을 모아 가지고 그렇게 핫팩 개념으로 된 건데 그게 저 시중에 너무 당당하게 유통이 되길래 저는 뭐 어느 정도 라이센스를 해결했거나 아니면 뭐 법적 시효 뭐 이런 게 끝나 가지고 어느 정도 뭐 합법적으로 유통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더라고요. 그 월광보합에 그 SNK의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나 이런 격투 게임 시리즈가 워낙 많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SNK 코리아가 생기면서 그것들을 싸그리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월광보합 시리즈나 뭐 이런 것들은 구매를 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SNK 게임들이 왕년에 오락실을 엄청난 비중으로 차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킹 오브 파이터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는데 사무라이 쇼다운 팬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라이 쇼다운 굉장히 재밌게 했었고 나머지 게임들도 꼭 격투 게임이 아니더라도 네오지오에 있는 게임들, 사실 그 네오지오가 가정용으로 나와 있는 게임기 중에 가장 비싸기로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네오지오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는데 지금 가졌어. 그쵸. 십수년 지나서 가졌죠. 네, 네오지오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은 없지만 SNK에서 냈던 오락실 게임들은 오락실에서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보니까 네오지오 게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중에서 엄선한 40가지 네오지오 게임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한글로 적혀있네요. 엄선한 40가지 네오지오 게임 소프트웨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적혀있고 그 밑에 리스트에는 전부 왜 일본어로 적혀있냐, 한글화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여기 뭐 본체 1개, 장식 스티커 4개 이렇게 적혀있는데 정작 게임 리스트는 한글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킹 오브 파이터즈 94, 95, 96, 97, 98. 와, 징하다. 진짜 얘네는 킹 오브 파이터즈 시리즈만으로 정말 우려먹고 사는 회사군요. 94년부터 쭉 가서 2001년, 2002, 2003, 2003년 것까지 사무라이 쇼다운 시리즈들, 사무라이 스피릿이라고도 하죠. 아랑전사 시리즈들 있고, 그리고 월화의 검사. 월화의 검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뭐 대중적인 히트는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매니아층이 많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18세요? 예? 이거 청소년 이용 불가예요? 그러네? 청소년 이용 불가입니다. 어차피 네오지오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아저씨들은 18세가 다들 넘었을 거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 네오지오에 여기 수록된 게임들이 되게 오래된 게임들이에요. 제가 중학생, 고등학생 때 게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닌텐도에서 냈던 페미컴 클래식 미니가 워낙 히트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SNK도 부러웠었나 봐요. 근데 좀 달라! 왜냐면 닌텐도에서 냈던 닌텐도 클래식들은 닌텐도의 가정용 게임기들을 작게 복각한 거기 때문에 이런 화면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네오지오 미니는 화면이 달려서 나왔네요. 오락실 기계를 축내는 것 같은. 하지만 너무 작네. 제가 이 어른 손으로 사실 이거를 움직이기가, 이거 무슨 조이패드 사이즈인데 이거 사실 이렇게 들고선 이렇게 게임을 해야 하는 그 조이패드 사이즈인데 이렇게 바탑으로 놓고 게임을 하기에는 너무 작지 않나. 다른 내용물은 USB 케이블 하나 들어있네요. 이것은 스티커가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요 스티커는 사이즈를 보니까 여기 바탑 위쪽에다가 이렇게, 오락실 가면은 이렇게 오락기 위쪽에 이렇게 뭐 스티커 같은 거 붙어 있죠. 오락 이름이랑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그런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여기 판이 그냥 허옇게 좀 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 얹어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바로 얹어볼게요.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불안해. 버튼 구멍에 잘 맞춰가지고 놔야 되겠다. 삐딱해. 자, 이렇게 조금 심심한 밑면을 스티커로 커버했습니다. 근데 뭐 그냥 하얀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기계 뒷면을 보시면 USB-C 단자, 그리고 이어폰 단자, 그리고 미니 HDMI 출력 단자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미니 HDMI 출력을 뒤로 뽑으면 TV 같은 데 연결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TV에 크게 화면이 나가더라도 컨트롤러는 여전히 작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의 양 측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추가 컨트롤러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이쪽에도 하나 있고 이쪽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1P, 2P, 그래서 양옆에 컨트롤러를 두 개 꽂을 수 있게 돼 있기는 해요. 제가 이거를 예약 판매 시작할 때 이걸 예약하면서 딱 봐도 사이즈가 작아서 게임을 하기 좀 불편해 보이길래 같이 예약을 받고 있던 요 네오지오 미니의 추가 패드를 한 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짠! 네오지오 미니 패드인데요. 흰색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 기계가 약간 흰색 계통이기 때문에 흰색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흰색으로 구매를 했어요. 기왕 두 개를 사지 그랬냐 생각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네, 어차피 회장님이 게임을 안 해서 이건 분명히 저 혼자 할 거기 때문에 한 개만 샀습니다. 맨날 게임한다고 뭐라고 하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생각보다는 지금 딱 만졌을 때 느낌이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꽤 느낌이 나쁘지 않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뭐 중국산 패드들도 그렇게 퀄리티가 나쁘지 않긴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무게감도 살짝 있는 게 한번 파워를 꽂아가지고 켜볼게요. 아,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배터리가 없어요. 내부에 배터리가 없고 USB를 꽂아야만 작동을 하더라고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 이렇게 휴대하면서 갖고 가가지고 게임을 좀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물론 이제 뭐 휴대용 충전 배터리 이런 거 보조 배터리 갖고 다니면 휴대용으로 쓸 수도 있겠죠. 왜 근데 배터리를 안 넣었을까? 자, 파워를 연결을 하고 키겠습니다. 아, 40주년이구나. 아, 40주년이어서 게임을 40개 넣었군요. 아, 그런 의미가. 화면은 터치스크린이 아니고요. 설정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일본어로 전부 나오고 있어가지고 처음에 그냥 키니까 대뜸 일본어가 나오네요. SNK 코리아 한국에서 정발을 했으면 한글로 좀 내주세요, 제발. 네. 섭섭합니다. 일단 설정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운드 자체가 이 네오지오의 원래 이 선택 사운드가 원래 이거였었어요. 버튼 UI 사운드서부터 네오지오의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메뉴에 한국어가 있어! 메뉴에 한국어가 있으면 한국에서 정식 출시할 때는 그냥 한국어로 디폴트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일본어나 한자 한 글자도 못 읽는 사람은 이거 설정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한국어 들어가서 설정. 한국어로 바꾸니까 메뉴가 다 한국어로 나오고요. 게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게임서부터 1번 게임 킹 오브 파이터즈 94로 시작하죠. 역시 SNK는 뭐 킹 오파 회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저는 사무라이 쇼다운을 좋아하니까. 사무라이 쇼다운 또 왜 2냐? 1은 또 어디가 없고. 시행해 보겠습니다. 소리가 좀 작은데 소리를 좀 키울 방법이 없을까? 매뉴얼 잠깐. 이럴 수가. 매뉴얼이 정말 몇 장이 없고 내용이 없어. 뭐 아무런 뭐 설정에 대한 설명 같은 게 전혀 없어요. 그냥 설정에 그냥 들어가서 알아서 해야 될 것 같아. 보겠습니다. 볼륨이 설정 안에 있어. 그것도 몇 단계 조절이 안 돼. 하나, 둘, 셋, 네 단계밖에 조절이 안 돼. 제일 크게 해놓을게요. 볼륨이 살짝 찢어지네요. 살짝 찢어지네.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요 사이즈의 스틱으로. 이게 청소년 이용 불가가 된 이유가 아마 이 게임 때문일 거야. 이 게임에서 좀 피가 막 튀거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와, 이거 예상보다 더 별로야. 이게 예상은 했지만 이걸로 게임하기 진짜 힘들어요. 이게 좁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술을 넣으려고 이렇게 스틱을 돌리는 게, 제가 이렇게 잡고 하잖아요, 스틱을. 그러니까
되게 불편해요. 이게 패드보다도 더 불편한 것 같아. 차라리 패드면 제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리기라도 할 텐데 이런 바탑 형태로 게임을 하기에는 좀 불편함이 있네요. 다른 게임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메탈 슬러그. 또 SNK가 엄청 우려먹는 게임 중에 메탈 슬러그 시리즈가 또 있죠. 메탈 슬러그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게임 자체는 좋아하긴 하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잘 하지는 못하는 게임인데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이 본체 스틱 말고 이 패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는 이 사이드에다 꽂으면 되는 것 같고 바로 인식되네요. 역시 탱크죠? 어렵다. 여전히 어렵네요. 요 패드로 하니까 그래도 이걸로 하는 것보다는 게임이 좀 할만해요. 근데 기왕이면 원래 이게 그 SNK 게임들이 이 가정용보다는 오락실에서 많이 했던 게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크다 큼지막한 오락실 스틱으로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요 소리는 스피커 퀄리티는 되게 낮은데 어차피 이게 굉장히 옛날 게임들이고 하기 때문에 원래 원소스 음질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면은 그냥 게임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수준인 것 같기는 하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수록된 게임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에뮬레이터라든가 아니면 뭐 월광보합 같은 뭐 그런 것들로 많이 즐기셨을 그런 게임들이에요. 그래서 이 게임들이 막 오랜만이야 너무 새롭고 막 이런 느낌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저희가 그 닌텐도 패미컴 미니 나왔을 때도 꼭 그 게임을 거기서밖에 할 수 없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이제 추억도 담겨 있고 이렇게 또 SNK가 창립 40주년 해가지고 요 40개의 게임이 들어있는 일종의 이제 추억의 기념품 같은 개념으로 내준 기계니까 그리고 가격도 이 화면 달려있는 기계치고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요만한 사이즈의 LCD와 뭐 라즈베리파이와 뭐 이런 걸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런 에뮬 머신을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이 정도의 가격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가격 대비 뭐 만족도는 꽤 높은 것 같습니다. 뭐 디자인도 뭐 나쁘지 않고요. 오늘은 이렇게 예약 구매 해가지고 기다렸다 받은 요 SNK 40주년 기념 네오지오 미니를 함께 언박싱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요건 사용해보고 리뷰를 한다고 해도 리뷰할 거리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 대신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네오지오를 추억하는 분들이라면 거의 제 또래 그 3, 40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한 번쯤 추억의 기념품, 에뮬레이터 같은 거 말고 이렇게 그래도 합법적으로 낸 SNK가 직접 발매한 이런 제품 하나쯤 구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얘기, 더 많은 얘기들은 네이버 카페, 프로서 DK 네이버 카페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 DK였습니다. 감사합니다.